쌓이고 묵혀둔 시간의 흔적은 아시족의 가옥 구조에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4대가 함께 사는 제사장 어르신의 집은 손녀딸이 증손녀를 키우는 공간을 지나 아들 며느리 집까지 세 채가 연속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집안 이곳저곳을 살피다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집에서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은 바로 손녀딸. 이 집 손녀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집안 살림을 포함해 농산일까지 모두 여자들의 몫입니다. 보리 수확이 한창인 들에서도 남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엄마의 일은 장차 이 어린 딸이 물려받게 될 공산이 크겠지요. 엄마, 그러나 손녀딸은 조부모와 부모의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나고 자라 한 몸처럼 느껴지는 곳을 벗어나는 게 쉽지는 않았겠죠. 무엇보다 홍안춘 이 마을에선 그녀가 누릴 만한 일상의 재미가 알알이 박혀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동네 공터엔 제사장 어르신의 손녀딸과 친구들이 뭉쳤습니다. 건강을 위한 체조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일 다 함께 선보일 민속 무용을 연습 중이었습니다. 결국 그 불을 만났다라는 건 그 불을 또 쓰게 됐다라는 거는 그것만큼 기쁨이 없잖아요. 어쩌면은 그런 부분에서 아주 즐겁게 몸으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결국 아이가 되는 그 모습들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 천진난만한 몸동작들이 내일 어떤 모습으로 꽃을 피울지 기대가 큽니다. 미처 동이 트기 전 마을 공동의 취사장엔 이미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요. 장작불 담당도 역시 여성입니다. 안녕. 완전 잔치네. 군대를 제대한 이후에 이 정도 규모의 밥을 짓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동원된 부녀자들만 좋기 10수명은 돼 보였습니다. 마을 입구를 점령한 노점상들 역시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불을 모시는 날 홍안춘의 재화절은 작은 시골 마을 잔치를 넘어서 이 지역의 큰 축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아, 양귀에. 一天大概卖一万零点有吗明年的今天他在这里 오늘 하루 반짝 서는 즉석 식당들이지만 그 다채로움은 어디를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还有什么老师的老师的老师的嗯不当算走了吗여기아니면먹어보기힘들겠다싶어서당나귀고기로육수를낸뜨끈한쌀국수를주문했습니다조미료같은게없는것같아요그래서그런지익숙한맛은아닌것같습니다부산마을이라그런지좀추워요그래서제가이렇게입고다니는데그래도이따뜻한국물이최고인것같아요아여느날보다일찍시작된홍한춘의하루축제를맞이하기위한분주함으로마을곳곳이깨어나기시작합니다제사장어르신도맞춰야할일이있습니다강렬한원색이눈길을사로잡습니다분명이유가따로있겠지요아시죠고유의전통복장을곱게차려입은이여성을처음엔몰라봤습니다그녀를따라행사가열리는광장으로향했습니다이많은사람들앞에서도전혀주눅들지않는모습인데요흥겨운악기소리에맞춰서그동안갈고닦았던숨씨를뽐내봅니다